KBC 인기상, MBU 핫이슈 스타상, TBM 10대 스타상, SBC 네티즌상. 와, 상을 정말 많이 받으셨습니다. 많이 받긴 했어요. 다 인기상이라 문제지만. 그게 왜 문제입니까? 연기로 받은 건 하나도 없고 다 인기상이라 좀 창피해서. 그게 왜 창피합니까? 인기가 많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준다는 건데,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전 아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단해 보이는데. 그런가? 근데 저 지금 연기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그때는 좋아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, 설렘이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표현하기가 막막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좀알것 같아요. 저 사진은 무슨 드라마 때 찍은 겁니까? 진짜 예쁜데? 이건 드라마가 아니죠. 제가 이 초콜릿 CF로 데뷔했잖아요. 이 CF 때문에 초콜릿 품절 대란에 초코 요정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는데 이걸 안 보셨단 말이에요? 안 되겠네. 지금 로마의 휴일을 볼 때가 아니다. 일로 와요, 일로. 얼른, 얼른. 네. 이것 봐요. 엄청 이쁘죠? 깜찍하고. 이것도 이쁘죠? 청순하고. 이쁘다. 엄청 우아하지 않아요? 네, 화보집도 보실래요? 아, 저거, 예. 구경하실래요? 그땐 몰랐는데 이뻤네 내가. 응? 그죠? 그러고 보니까 호응을 안 해줘요. 왜? 뭐야, 나안 예뻐요? 아닙니다. 예쁩니다. 근데 지금이 더 예쁩니다. 제 앞에 있는 이 모습이. 저 이거 주십시오. 이거? 네. 사실은 다 갖고 싶지만 그럴 순 없을 것 같고. 근데 이 사진은 꼭 제가 가져야겠습니다. 뭐 그래요? 가져가요, 가져가. 에이, 인심 썼다. 하나 더 골라봐요. 아, 예. 소장 가치 있는 사진들이 많으니까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. 신중하게. 이게 초콜릿. 향 좋다. 마음에 든다니 다행입니다. 근데 어떡해요? 영화 보러 오시라고 해놓고 정작 영화는 못 보고 미안해요. 전 오히려 영화를 못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. 네? 사실은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. 긴장돼서. 오진심 씨집올 생각을 하니까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. 나도 그랬는데. 아, 저도 변호사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막 두근두근 긴장돼서. 아, 저는 가뜩이나 불면증도 있는데 어제는 진짜 날밤을 꼴딱 샜잖아요. 와,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. 네, 저도 그랬습니다. 아무튼 긴장 많이 됐는데 아까 그 예쁜 사진들 보면서 얘기 많이 나눴더니 긴장이 다 풀렸습니다. 그것도 나랑 똑같다. 아니, 저도 방금 사진 보면서 겨우 긴장 풀렸거든요. 그 전에는 막 변호사님이 우리 집에 오고 단둘이 있다는 게 의식되니까 막 별의별 상상이 다 들고. 아,
그렇다고 제가 그런 뭐 나쁜 상상을 한건 아니고요. 나쁜 상상이라면 혹시? 아, 그게 그러니까.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? 아니면 이런 거?